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3의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고3에게는 방학이 이게 마지막 방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겨울방학은 고3의 겨울방학이 아니라 대학교 신입생이 되기 직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놀며 보내는 그런 방학이 될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진짜 불태워 주셔야 되고요. 우리 고3의 여름방학 목표는 단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저것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완강이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는 완강해야겠다라고 가셔야지, 내가 여름방학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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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뭐 어느 정도까지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보는 이거를 여름방학을 끼고 언제까지 완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한 큐를 들어갔는데요 라고 말하신다면, 물론 여름방학 안에 완강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공부해서도 안 돼. 한 큐를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름방학을 끼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최대한 여기까지 몰아붙이면 이때쯤 완강이 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금 7월, 지금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런 달력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찾아서 자주 쓰는 그 어떤 블로거님의 달력인데 올려주시더라고요. 달력인데 요거처럼 이렇게 그냥 아예 달력을 난 다운을 받아서 내가 한달두 달치의 계획을 세우는 편이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7월 셋째 주 주말이죠. 요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8월 15일쯤 이쯤에 개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주, 3주랑 플러스 조금 이렇게가 방학 기간일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 여기 31일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한 2학기에 들어가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시키시거나 여러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걸 시키시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출이나 등등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이제 하게 해주실 건데, 그건 제가 정말 잘 알죠. 절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길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1학기 때보다 더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때까지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좀 길게 잡고 이렇게 세우시되, 물론 이 안에서 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야 돼. 제로를 듣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이쯤, 오늘부터 제로를 시작한다 쳐도 한 2주, 늦어도 3주 안에는 끝내셔야 됩니다. 제로를 끝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큐를 들어가서 빡세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서 적어도 이때쯤이면 끝나겠다. 그러면 9월까지 달력 뽑아서 이쯤에는 완강을 해야겠네.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완강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늘어질 거야. 그냥 완강을 언제까지 하겠다 데드라인을 잡으셔야 미친 듯이 몰아쳐서 하든 잠을 줄여가면서 하든 하지, 그게 길게 늘어지면 9월, 10월, 10 이렇게 가면 안 돼. 11월은 없는 거 알지? 11월은 없는 달이라고 쳐야 되더라. 우리가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달은 10월 말까지예요. 그리고 11월은 거의 없다 치시고, 거기서 멘탈 관리가 잘 되고 공부할 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고, 거기서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릴 조금의 여지를 생각해서라도 10월까지 미친 듯이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짜실 때 이런 달력을 좀 뽑아주시고요. 뽑아서 아니면 여러분들 플래너에 미리 조금씩 써놔. 그렇다고 막 펜으로 짝짝짝짝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 샤프 같은 걸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달력을 새로 뽑으라는 게, 스터디 플래너는 그날 공부한 것들을 보통 작성을 하시죠. 근데 이 달력에는 공부할 것들을 미리 쫙 써놓으라는 얘기야. 선생님도 강의 철학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빡세게 죽어라 하는 이유가, 데드라인이 있으면 맞춰야 되니까 죽어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까지 못 보면 나는 수능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지 않으면요, 늘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정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아주아주 아주 빼곡하게 쓰셔야 되고, 학교 안 가잖아. 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한 큐를 시작하셨더라면, 한 큐는 솔직히 한두 달은 잡아야 될 거예요. 빨리 해도 한달 안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8월 말 아니면 보통 친구들이 한 큐를 9월 모평전에 끝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제로 듣는 친구들은 좀 빠듯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들아, 9월 모평, 8월 아마 31일, 뭐 이쯤일 겁니다. 이 근처일 텐데, 그래도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이 봐놓으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9월 모평, 뭐 이런 거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가던 길을 일단 쭉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제일 잘 봐야 되는 시험은 11월에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제대로 제때에 맞게 나가는 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요기 개학한 다음부터까지 너무 빼곡하게 하면 안 되지. 다만, 우리 1월부터 이제 상반기에 했던 거보다는 시간이 날 테니 그것처럼 짜면 안 되고 조금 더 일단은 넣어 놔봐라.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채워낼 수 있거나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해서 짜주셔야 돼요. 진짜 계획을 잘 짜놓으셔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짜야 되잖아. 내가 빡빡하게 짜라고 했다고 해서 한 큐를 하루에 7개, 막 이렇게 듣겠다. 6개 듣겠다. 세 과목을 2개씩 듣겠다. 지금 아마 한큐 4개씩 듣는 친구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목 2개씩 해서 2개씩 듣는다. 아니면 2개 듣고 뭐한개더 듣는다. 뭐 이렇게 듣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공부를 해가면서 들어야지 강의를 쭉쭉쭉 들어나가는 그게 완강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완강은 완벽하게 공부가 돼서 끝나는 완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약 쭉쭉 틀어놓고 계속 듣기만 할 거면 그냥 한 달만 해도 끝내요. 근데 한 큐는 공부할 게 정말 많고 기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하나를 잘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한 큐는 그래도 한한달 반에서 두달 이상은 잡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그럼 9월까지 뽑아서 9월 중순 정도에는 끝난다고 잡으시면 되겠죠? 조금 빡빡하게 하실 거면 이때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 짜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완강 날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왔고 되게 덥고 되게 지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여름방학에 살살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 딴 애들 다 열심히 하네 또 이러면서 주변을 보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6월, 7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서 그 점수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좀잘 세워서, 언제든 제가 여러분들 계획에는 늘 상담해드리는 거 아시죠? 필요하면 상담을 남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짜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유 공부할 만하게 짜라라고 했다고 해서 한 큐를, 이것도 고민된다.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올린 TCC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좀 고려해서 짜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언제까지 끝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날부터 해서 여러분들 계약하기 전까지 아주아주 아주 좀 빡세게 좀 짜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 여기 8월까지도 조금 빡세게 잡아봐라. 그리고 완강일을 무조건 설정을 해라. 일단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강의의 완강일을 설정을 해라라는 게 이번 여름방학 때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달력부터 좀 받아보시고요. 이거 써서 보면서 찍찍 그면서 나가는 거랑 내가 그냥 완강해야지 이러면서 듣는 거랑은 완전 달라. 그거를 이번에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힘든 친구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할게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가져라.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아직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고요. 3개월, 4개월?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100일 이상이 남았다는 건, 그리고 100일도
죽어라 달리면 여러분들의 등급 한두 개, 세네 개 충분히 바꿀 수 있어. 5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죽어라 하면 올라갈 수 있어.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거 할 수 있어. 2등급에서 1등급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지, 그거는. 열심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목표할 수 있는 거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전 지금 7등급인데 1등급 될까요? 솔직히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7등급에 머물러 있진 않게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꼼꼼히 공부 잘 하시고요. 수능을 목표로 일정을 늘 짜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월 학평에 크게 그 앞에 너무 공간을 많이 비워놓지 마시고 8월 말 9월 초 중순까지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고 완강일을 꼭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여러분들이 잠을 줄일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응원하고 있고요. 언제든 Q&A는 열려 있으니까 상담을 해도 좋고 질문을 해도 좋으니 마음껏 필요한 만큼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